5가 효제동 김상옥 의거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반송통신대 이화산입니다. Let's stop this. 종로 5가 효제동. 여기는 한양도선 녹색교통지역입니다. 더 맑고 쾌적한 서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남동에서는 조남사거리 성신여대 입구 제철 4호선입니다.
햇빛 여성 명언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다수의 전문 의료진으로 여성과 소화 건강, 내과, 건강 검진에 최선을 다하는 햇빛 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수유역 강북구청 제7-4호선입니다.
This stop is Suyu Market, Songshin Women's University, Nia Campus. 남산검진 전립선 요로불성 전문센터가 있는 서울탑 비뇨기과 맑고 깨끗한 피부의 약속 서울탑 피부과 수요시장 입구 서울탑 피부 비뇨기과
국민 출근 앞입니다. This stop is 상문 Station. 이번 정류소는 도봉 구민회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봉보건소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봉보건소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봉소방서 방학 남구역입니다. This stop is 도봉 Community Health Center,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이번에 내리실 곳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바로 서울병원입니다. 지정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바로 서울병원. 이번 정류소는 도봉소방서 방학 남구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도봉시장 도봉구청 방학 북부역입니다. This stop is 도봉 Fire Station, 방학 Station South.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방심 말고 조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의심되면 선제검사도 꼭 받으세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
정류선은 신도봉시장 도봉구청 방학북부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신도봉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서울 도서락교 앞입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Station. 지하철 1753을 이용하실 손님께서는 이번 전문소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수원 신한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그랑베를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장수원 신한대학교. 나무에서 여기나 신한대학교를 가실 승객분들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해 주십시오. 이번 정류소는 그랑베를 아파트입니다. 네, 그랑베를 전화해드릴게요. 이번 정류소는 안말 경무청 호원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회룡 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회룡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자동차 검사소 한주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회룡 middle school. 향후 홍합물원 1차 풀마을 아파트에 가시는 승객은 이번 정류소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자동차 검사소 한주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호원동 한주 3-4차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Vehicle Inspection Station, 한주 Apartments. 이번 정류소는 회룡역 지하철 1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의정부교 앞입니다. This stop is 회룡 Station Line 1.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 의정부 3동 주민센터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의정부교. 전동식 보드, 오토바이, 자전거는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세요. 보도는 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 운행해주세요. 서울특별시.
2번 정류소는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능역 성베드로병원입니다. This stop is 중앙 Elementary School.
남방정거장은 남방동 입구 비석거리 남방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양주 1동 주민센터 양주역입니다. The stop is 남방동 비석거리 남방사거리. 내리실 거예요? 아니요, 아, 양주역. 양주역이요.
양진박입니다. This stop is 응달마을.
정류장에서는 TS 1, 2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장거리 한양수자역 1단지입니다. This stop is TS 1, 2차 apartments.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착용합니다.
21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가대 상거리입니다.
9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옥정고등학교 후문입니다. 교차로.
주민센터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환기가 필요하므로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동 참호수입니다. This stop is 서희 Apartments.